스피드라이터입니다. 돌을 1100도에서 구운 것입니다. 플라이트는 영구적입니다. 플라이트는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해는 해마다 딸기 하우스 한 동당 한 두 푸대씩 코코피트와 섞어 넣습니다. 이거 코코피트입니다. 위쪽 부위가 분말이고 밑에가 칩입니다. 물을 공급하면 칩 부위가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 밑쪽이 분말인데 이렇게 보드랍습니다. 칩은 이렇게 끝입니다. 저는 코코피트를 분말 50, 칩 50, 50도 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야자수 열매 코코넛 껍질입니다. 산토부침기 사장님께서 저 유튜브를 보시고 판이 설치되어 있네요. 산토부침기입니다. 위에 판을 설치해서 밑에 산토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말일 경우에는 보충기 가지고 밀고 가지만은 칩이 많을 경우에는 보충기가 밀려가지 않습니다. 판을 설치해서 조금씩 내리면서 전진을 합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면 상토 보충이 마무리가 됩니다.